안녕하세요, 동골입니다. 오늘 주제는 최근에 되게 볼머리를 많이 안고 있는 주제인데, 자, 여기가 지금 현재 레이드 랭킹 페이지예요. 일단은 딱 봐도 알겠지만 피해량이 비정상적이고 클리어 타임도 뭔가 그렇죠? 네,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 던파 모바일의 핵 문제가 되게 심해요. 그 이제 핵들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중국인 유저들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,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되는 문제점입니다. 일단 이거를 알아보게 된 주제도 되게 좀 이제 특이한데, 이제 이런 쩔 같은 거, 오즈마 쩔, 뭐 예전부터 로터스 쩔, 새로 나올 때마다 쩔 같은 게 되게 성행했던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이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길드 최근에 가입했던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, 이제 이거 같은 경우 현금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오즈마 같은 경우 2만원 뭐 3만원 돈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쩔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뭐 톡방 같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길드원 분께서 뭐 운영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톡방을 제가 잠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,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,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잠입을 해봤어요. 아, 참고로 해당 유저는 이 유저고요. 예, 저는 이제 뭐 그냥 유튜브 조회수나 빨아먹고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. 당연히 선신고하고 영상 제작도 진행하고 있으니까, 네, 그리 아시면 될 것 같고, 이분인 이유는 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. 뭐 닉네임 가리는 거 못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하고 다 신고까지 다 싹 다 넣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. 저희들이 이후에 이제 제가 톡방을 잠입한 다음에 그 방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쩔을 받는 사람들을 긴말을 해가지고 제가 안에 쩔을 진행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냐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도 네, 뭐 확인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. 나중에 끝날 때쯤에는 이제 뭐 받은 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뭐 이분들도 이제 약간 위반을 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. 거기서 좀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제가 그 방제를 보고 따로 찾아봤어요.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방을 확인하는데 좀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합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쩔방이에요. 저쪽에 가린 사람은 이제 그 쩔을 받는 사람의 닉네임이라 제가 일단 뭐 가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상관있나 싶어요. 아무튼 쩔을 해주는 분들의 방입니다. 제가 여기 항마를 좀 확인해봤는데 1파티에 저 프리크6이라는 사람의 항마를 제가 좀 봤어요. 자, 이제 아시겠지만 22,227, 당연히 이제 오즈마 클리어는 절대 꿈도 못 꿀 그런 스펙의 항마력이죠. 그런데 오즈마를 이제 6캐나 클리어하고 뭐 일단 이렇게 본캐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한 캐릭터로 일주일에 두 번밖에 갈 수 없는데 여섯 번이나 깼다라는 이제 뭔가 이상한 정황이 발견이 돼요.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다 중국인들이 이제 저렇게 기사로 활동을 해요.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죄다 중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쩔을 해주는 그런 커넥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.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돈을 받는 계좌 이름도 중국인 계좌예요.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의 이름 있잖아요. 뭐 여기가 이제 신한은행 뭐뭐뭐 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. 한국인이면은 뭐 제 이름처럼 뭐 보그홀, 신한은행 보그홀 뭐뭐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는데 돈 받는 계좌 또한 중국인 계좌예요. 쩔하는 사람도 중국인이고요. 근데 쩔하는 사람의 항마력은 또 이상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쩔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사실 이 그 방 운영자도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길드 강퇴를 당했잖아요. 그래서 길드 강퇴를 왜 당했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이제 운영정책 위반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현금거래 뭐 그런 거 쩔방 운영하는 거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, 그리고 이제 핵 사용하는 사람들이 쩔을 해주는 거를 알고 있냐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은근히 떠 물으니까 자기는 그런 거 잘 몰랐고 그런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한테. 그런데 그게 개 구라라는 거를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, 저기가 이제 위쪽에 기타 치는 튜브가 승객이고 저 크리스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 홍보책이 이제 저기 저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, 자, 승객이 이렇게 묻죠. 항마가 22,000대인데 이게 버스가 되냐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맞아요, 기사님이 기술파라 가능요 이렇게 답변합니다. 기술파, 이게 뭔 말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는데 핵이에요. 네.
핵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클리어를 해주는 사람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, 뭐 저한테는 또 이제 핵 사용하는 사람이랑 같이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, 그런 거 치고는 핵 사용자인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거래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좀 너무 좀 약간 이런 게 소름 돋는데, 자 그래서 A부터 Z까지 이렇게 좀 요약을 하자면, 현재 하트비트를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오즈마 쩔방 이런데 현금 거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, 그 현금 거래 안에 기사들이 다 중국인이고 심지어 핵까지 이용해서 클리어를 하고 있다,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그래서 그 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뭐 확인을 해봤는데, 확실히 항마가 뭐 딸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엄청난 피로도 아수라 한 10개씩 막 가지고 있으면서 피로도 40만 50만 막 이렇게 녹인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, 죄다 매크로나 핵 사용 유저로 이제 의심되는 그런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각되더라고요. 아무튼 기존 핵 유저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, 요즘 그 점핑건까지 뿌려가지고 손쉽게 65까지 그리고 그 입장 항마까지 맞추는 게 굉장히 쉽게 되다 보니까, 이렇게 뭐 제재가 돼서 하더라도 새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입장 항마까지 맞추는 게 얼마 안 걸리다 보니까, 그것도 핵을 통해가지고 이제 뭐 진행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그런 식으로 또 항마를 맞춰서 또 그렇게 똑같이 또 진행을 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반복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오플이 어떻게 제재 방안을 잡고 있는지, 현재 이게 뭐 중국인들이 많이 하는 게임의 숙명이라 할 수 있지만, 이런 핵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마 분명히 게임에 나중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이거 어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라 되게 좀 이제 뭔가 힘 빠지는 일이죠. 저희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8회 갈아가지고 오즈마레일 이렇게 갔는데, 저 사람들을 핵 써가지고 뭐 다 이렇게 끝내고 뭐 쩔받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고, 이게 정상적인 그런 게임의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, 솔직히 여기 현금 거래 껴있는데 현금 거래 껴있는 거 받아가는 대상이 중국인인 것도 뭔가 또 되게 어떻게 보면 킹받는 당연한 거지만 정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위반 약관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. 현재도 지금 제가 이제 여전히 톡방 거기 잠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, 계속해서 아마 제가 목요일부터 들어와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확인했을 것 같긴 하지만, 계속해서 또 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. 이 사람들은 한국인인데 일반 유저들인데, 이 사람들도 한번 해보면은 이 사람들 항마가 버스기사가 2만인데 어떻게 깨겠냐고요. 당연히 핵인 거 알고서 그냥 이제 무인하면서 타는 거예요. 사실상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계정이 정지돼도 뭐라 할 말이 없죠. 당연히 현금 거래 위반도 이제 있고, 더군다나 핵 사용한 사람들의 파티에 끼어서 같이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거에서 정지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, 꼭 정말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보셨다면 절대 이렇게 이후부터는 이용하지 마시고,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그냥 네오플이 핵 같은 거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. 이거를 너무 이제 느려요. 예. 뭐가 핵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 잡는 것들이 너무 느리고, 저희가 보기에 점점 그 핵 쓰는 사람들 중국인들은 뭔가 많아지는 느낌이고, 이런 수치가 말이 안 되는데, 이게 참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.